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연을 가라 김영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해 오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65편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65편 4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사람 혹은 우리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만족하게 하소서로 바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형종이는 복이 있나이다. 형종이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형종이는 복이 있나이다. 형종이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자, 어렵지 않죠? 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형종이는 복이 있나이다. 형종이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형종이는 복이 있나이다. 형종이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짧은 기도이죠.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서 자란 집에 앞뒤에 뜰이 있었습니다. 이 뒤뜰에는 장독대가 있었죠. 간장을 담은 장독, 뭐 된장을 담은 장독, 그리고 맛난 과자도 담긴 장독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홍시를 담은 장독도 있었죠. 앞뜰은 널찍한 마당이었는데요. 다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노는 운동장이었고요.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닭과 강아지가 뛰놀기도 했죠. 가을철이 되면 거둔 농작물을 쌓아놓은 창고이기도 했습니다. 수확물을 말리는 건조장이기도 했죠. 가끔 새들이 앉아서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동네 분들과 한가득 김치를 담그며 웃음꽃 피우는 일터이자 또 쉼터였습니다. 뜰에 담긴 추억이 방에서 지낸 추억보다 더 많을 정도로 뜰은 집그 자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뜰을 생각하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뜰에서 그려진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을 지은 다윗은 주님의 뜰에서 지낸 시절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주님의 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뜰에서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렸던 소원들을 헤아렸죠. 주님의 뜰은 용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 뜰에서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죄를 뜰에 들고 오면 주님은 언제나 씻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뜰에 거하는 것이 다윗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주께 가까이 두신 것입니다. 주님의 뜰은 주님의 뜻이 담긴 행복 뜨락이었습니다. 주님의 뜰에 있는 것 자체가 만족이었고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을 때 만족합니까? 또 어디에 있을 때 뿌듯하죠?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합니까? 지금 선 자리가 그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선 자리가 주님의 뜰이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뜻이 담긴 주님의 뜰악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뜰입니다.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주님의 뜰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주님의 뜰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형종이는 복이 있나이다. 형종이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자,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